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치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파도가 잔잔해서 투망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도가 거의 장판 같은데 느낌이, 장판을 깔아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좀 불고 있습니다. 자, 투망을 두 분이 던지고 계시는데, 전어가 나올지 숭어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투망 두 분 다 던졌는데요. 뭐가 나올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걸렸을까요? 이쪽은 뭐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쪽 투망은 뭐가 나왔을까요? 아, 뭐가 걸린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네요. 그물에 까만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가 걸린 줄 알았습니다. 자, 파도는 아주 잔잔합니다. 잔잔해서요. 아, 제가 해파리 하나 찍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 해파리가 바닷물에 밀려왔네요. 자, 해파리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강릉항에서 봤을 때는, 하얀색 해파리였는데, 이건 좀, 까만색이네요. 밤색이네요. 이게 죽어서 이런 색으로 변했나 모르겠네요. 해파리가 까만색입니다.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모래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모래색이 됐습니다. 아, 예. 전어, 아, 예. 대전어 한 마리가 있네요. 이거 갖다가 회를 쳐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박스를 가지고 그랬네. 전어 잡았다, 이거. 아, 예. 전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투망을 치셨는데 아마 그냥 버리신 것 같아요. 이거 총을 가져와야 되겠다. 자, 오늘 여기 해파리가 자살 모임을 가졌는지 해파리가 엄청납니다. 자, 파도에 쓸려 나와서 해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죽어서, 지금 죽어서요. 파리가 끼고 있고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자, 투망을 또 던지셨는데요. 뭐가 걸려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전어가 몇 마리 걸린 것 같네요. 빈 투망이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민투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요. 예, 파도가 아주 투망치기에는 아주 최상의 조건입니다. 예, 이게 파도가 높으면 멀리 들어가지 못하게 돼. 예, 저기 투망을 던졌습니다. 뭐가 나올 것인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예,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투망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 파도가 너무 잔잔해서요. 아주 투망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아, 이게 해파리가 투망에 걸려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아, 여기로 지금 넘기셨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저기는, 예, 바다에서 그냥 건지는 거 보니까 뭐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또 던지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뭐가 한 마리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성대가. 성대가 나왔습니다. 성대. 귀한 놈입니다. 야. 이거 많이 큽니다. 네. 자, 성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돌멩이 하나도 나오고요. 돌멩이도 잡고요. 미역은 많이 잡았습니다. 자, 미역은 많이 잡았습니다. 자, 성대였습니다. 자, 저기 사장님. 자, 성대는, 예, 귀한 어종인데요. 자, 전어가 이제 버려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내 살아 있습니다. 제가 무서워 나갑니다. 아, 잠깐 부탁합니다. 네, 먼저 집에 지금 혼자 있는데요. 소주 한잔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자, 바람이, 어, 밤에는, 예, 바람이 뭐 어제는 멎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직, 예, 멎지를 않고 있네요. 자, 뭐가 나왔을까요? 자, 이번도 애석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바다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두물을 던졌습니다. 자, 전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어가 나오면 버리면 제가 추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어야 나와라, 전어야 나와라. 전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어가 안 보이네요.
됐습니다. 자, 민초망인가요? 여기도 제대로 찍으셨나 모르겠네요. 아, 넘어지셔가지고, 예, 제대로 뒤집어 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숨어 갔습니다. 숨어. 예. 아, 전호입니다, 전호. 전어가 두 마리 나왔습니다. 사장님, 버릴 거면 제가 가져가도 돼요? 먹을 거래요? 민물이 얼마 안 됐어요, 나오는 거. 그리고 이거 민물 투만 갖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민물 투만 갖고. 이거 한 마리 갖고, 이거. 아, 이거 한 마리 갖고 누구 코에 바르겠어요, 이거. 자, 또 투망을 펼쳤는데요. 자, 이번 한 번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어가 나오면 한 마리 더 얻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녀석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자, 엄청 큽니다. 자, 전어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왔을까요? 아, 예, 뭐 하얀 게 보이기는 하네요. 아, 빈 그물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